다같이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 높이 새 높이 새 여기 계신 두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 다시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이건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오 하늘이라 주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의 비 성령의 비 우리 가운데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 좋은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강나라 족속 밖에서 바로 세상 모든 세대
곳에 있는 기쁨을 끌어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여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여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여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말씀은 에스더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비를 쏟아내고 나면 그 구름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둘러진 은색 테두리를 말합니다. 간혹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장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주 정말 몽상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것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구름 뒤편에 가려진 햇살이 살짝 비치면서 땅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실버 라이닝은 사실은 절망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굳이 우리말 속담으로 바꾸자면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이 매일 청명하지 않고 간혹은 먹구름이 끼듯이 우리의 삶도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간혹 원하지 않는 먹구름과 같은 절망으로 우리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구름 뒤에 숨은 햇빛처럼 하나님은 절망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린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 뒤에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고 또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은혜와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더 6장에서도 실버 라이닝 같은 우리에게 신호탄 하나가 등장합니다. 에스더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떤 인생이든지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전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 인생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노터치하시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자꾸 터치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면 격려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터치.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여러분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 5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용기를 내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지혜가 기도하기 전에 떠오른 지혜가 아니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지혜가 왔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앞과 모든 사방이 다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그 하늘이 주는 지혜를 얻길 원하시면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는 금식과 우리의 정결함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에스더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왕에게 직접 나가서 승부를 걸지 말고 조금은 우회 작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하만의 권력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직접 하만하고 부딪히고 왕하고 부딪히면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혜가 떠오른 에스더는 그냥 왕을 위해서 왕비인 자신의 이름으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너무 이유 없이 자기를 환대해주는 그 왕비에게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은 왕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죠. 반면에 에스더에게 또 모르드개에게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지금 원수요 가장 큰 적인 하만은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고 교만해지지요. 왕비가 왕을 초대하는 잔치에 자기도 더불어 초대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두 번째 잔치에 가면 술이 은근히 취해서 왕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눈에 가시 같은 저 유대인 모르드개를 목을 매달아 장대 높은 곳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죽이도록 마지막 왕의 명령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하만은 세우죠.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어요. 자,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잔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는 왕비의 처소로 가고 아수에르 왕은 자기의 처소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어느 날은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죠. 뭐 이런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듬이 안 맞아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수에르 왕이 그렇게 기분 좋게 잔치를 잘 치르고 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밤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여러분 보통 왕들이 잠이 안 오면 그 잠 안 오는 그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왕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시 뭐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왕후들을 불러다가 밤이 새도록 잠이 안 오니까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그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뭘 할까, 잠은 안 오는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많은 일들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중에 신 하나를 불러다가 궁중실록, 이건 궁중의 역사죠. 이 궁중 안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왕들이 직접 안 읽고 그 궁중실록을 읽는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를 불러다가 잠이 안 오니까, 야, 우리 궁중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는 신하에게 궁중의 역사를 읽어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궁중의 실록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에 하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를 신하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6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7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역모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역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그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암살당하지 않고 산, 그래서 그 암살을 계획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7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사건을 다시 신하가 읽어주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느냐? 아니, 그때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당시에 어쩌면 큰 위험에 처하고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그의 지혜와 그의 순발력과 그의 어떤 정직함 때문에 자기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는데 너무 경황 없이 지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의 멋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이니까 와, 왕이 멋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남들에게 굉장히 후한 상을 베푸는 것이 왕의 자존심을 높이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째째하게 뭐 이렇게 응? 남들이 주는 것처럼 뭐 응? 몇만 원 주면서 수고했다. 그건 째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누군가에게 상을 내릴 때 그래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데 뭐 아이 수고했다 그리고 밥 한 끼 먹어 뭐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누군가를 포상하면 왕답게 규모 있게 스케일 있게 이게 진짜 자기를 드러내는, 야 진짜 왕 같구나, 야 진짜 우리가 우러러보는 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모르드게를 못 챙긴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읽다가 아니 7년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주지 않았구나,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그 밤에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내일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왜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하필이면 잠이 안 왔을까?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그렇게 잘 잤는데 왜 그날따라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걸까? 잠이 안 오는 건 그렇다 치고 그 밤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왜 하필
하필이면 궁중실록을 꺼내서 읽고 싶었을까? 여러분, 궁중의 페르시아 역사는 수백 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중실록을 하필이면 꺼내서 읽는데 하필이면 왜 7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아, 그건 우연의 일치야, 또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이 사건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면서 때에 따라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빨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 앞에서 운이 좋았어, 운빨이야, 우연의 일치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이런 일을 만나면 이 사건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가 만난 사건 같은 일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결코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수록, 더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요셉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낯선 나라에서 막막하죠.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자신의 가슴으로는,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 꼬이는 인생, 그리고 그 꼬였던 인생이 풀어질 때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는, 유독 아주 강조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꼬이거나 또는 그 인생이 극적으로 풀려질 때 성경에서 계속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진짜 인생 기구한 운명, 비참한 운명으로 굴러떨어질 때 요셉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요셉도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아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들은 운빨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운빨이 아니라 하나님 빨로 삽시다. 여러분, 운빨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빨로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거든, 그때는 운빨로 그 문제를 풀지 마시고, 분명히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왜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날 밤 잠을 못 이룬 것은 아수에르 왕만이 아니라 하만도 잠을 못 잤어요. 왜 하만은 잠을 못 잤느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비가 초대하는 그 특별한 잔치에 왕 말고 왕과 같은 대접으로 자기가 초대를 받았으니 자기는 왕이 된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 계획대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너무 기분이 들떠서 그는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왕을 찾아갑니다. 자, 왕도 잠을 못 잤어요. 뭐 때문에? 아니, 7년 전 왜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하만도 잠을 못 잤어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잠을 못 잔 두 남자가 만난 거예요. 하만이 일찍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면서 하만을 보자마자, 내가 밤새 고민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너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봐. 그리고 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준 그 귀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겠냐고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만은 그 얘기를 왕이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나한테 상을 주려고 하나 보다. 당연히 왕이 나를 제일 총애하고 사랑하니까 나한테 상을 줄 줄 알고 물어보는가 보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내죠. 왕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왕이시여, 그렇게 상을 내리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상을 다 내리십시오.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에다 태우고 머리에는 왕관까지 씌워서 이 성을 한 바퀴 행진시키게 하면서 그 사람이 행진할 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우리 왕이 대단하시다, 왕이 이렇게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외치게 하셔서 왕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만이 부추기는 거예요. 기왕 주실 거 다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그 왕관, 이것은 왕의 위엄과 왕의 상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싶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수에로 왕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음모를 막아서 살려준 모르드개 같은 충신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입에 발린 사탕처럼 잘하지만 자신의 야욕,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견제하는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이 왕권을 탐하는 이런 하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왕이 그 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왕이 뭐라고 해요? 하만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네가 나한테 건의한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상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지금 하만이 나한테 건의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릴진데 그 사람은 저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개인이라. 여러분,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방정맞은 입으로 오히려 모르드개를 높이 올리는 말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로써 하루아침에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됐어요. 수산 성내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치가 바뀌어버린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운빨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쓸 수 없는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모르드개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나를 그 위에 선하게 세워주실 것을 모르드개는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왔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모르드개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하고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구하고 잘 참고 기다릴 줄 알 때 모르드개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죠? 모르드개는 높아지고 권력의 이인자였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졸지에 권력으로부터 추락을 당합니다. 이 하만이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죽을 상을 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5장에서는 하만이 막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무슨 조언을 합니까? 아, 그깟 놈 모르드개 죽이면 되지. 장대 높은 곳에 매달려가지고 죽여버리지. 뭘 그렇게 응? 간단하게 끝낼 일을 고민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모의를 하고 응? 이 하만을 부추겼던 이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이 막상 제일 어렵게 되자 이 사람들이 발을 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악인의 꾀를 도모할 때는 그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던 이 사람들이 하만이 어렵게 되자 발을 빼는 거예요. 태도가 돌변해요. 뭐라고 충고를 해요? 이제 당신은 망할 일만 남았다. 당신이 사는 길은 이제 당신이 모르드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당신이 사는 길이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 당신 목숨 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도모할 때는 잘 뭉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치는 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은 당당하지만 악인들은 자기를 도와줄 손길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도망가고 등을 돌리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것을 믿는다면 우린 이미 승리한 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답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유로우십시오. 지금 상황이 안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당당하게 여유롭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지는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르드개 인생처럼 그 삶의 고난 뒤에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아무리 길게 왔어도 분명히 내 삶을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모르드개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찬송과 고백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은혜라. 다시 한번 남자 형제님들만 고백하십시오. 지으신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고백하십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의 마지막 호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 다 같이 알려보네. 저 하늘도 비싸
두손 높이 드신 채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더 멋진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내일의 나의 삶의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일과 그러한 미래와 한 주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 뒤에 태양이 존재하듯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 뒤에 나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 미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인생,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요행을 따라 한 주간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저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는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거룩한 발걸음으로 세상과 가정을 향해 돌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영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